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의 정석. 1권에 수록되어 있는 A-25, 라시도 복합입니다. 자, 요거는 뭐냐면, 라시도라는 음 말고,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음들을 좀 종합해가지고, 복합적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봤는데요.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정말 쉽습니다. 앞에 거 하이비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두 줄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요.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내가 이 음줄에 텅깅만 하는 거 말고서는 손가락 따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앞에 열심히 했다면 전혀 어려운 거 없고요.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, 우리가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 처음 스타트 했었을 때 호흡 쭉 앞으로 향해서 가는 거, 그것 말고는 특히 A25 두 번째 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, 네 번째 줄 함께 불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 이 세 번째 줄에서 저음이 갑자기 C라는 음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부분에서 내가 입에 힘을 빼고 위치와 정확하게 고정한 다음에 저음 C, C, 도, 레, 도, 미, 솔, 라, 솔, 파, 솔. 이 부분만 확실하게 소리만 들려준다면 전혀 어려운 악보 아닙니다. 다음, 마지막 줄. 나머지 부분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. 맨 마지막 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어려운 거 없는데요. 토시 토라시 솔 파미레미도. 자, 토시 투티하 여기 부분 사실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25번 악보를 보시는데 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좀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럼 앞에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. 앞에 확실하게 하시고 오신다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 강의에서 요번에 강의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갑자기 저음이 확 나와버려서 내가 악보에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잘 해결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레벨입니다. 자,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어떤 악보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이 되는데요. 자, 이 색소폰의 정석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주문해 주시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